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이틀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변과 공원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과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위가 식지 않은 여름밤의 해수욕장. 피서객들이 밤바다에 들어가 물놀이를 즐깁니다. 돗자리를 깔고 앉아 수다를 떨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닷바람의 한낮의 열기도 어느새 식어갑니다. 낮에는 좀 더워서 힘들었는데 밤에는 그래도 해변가 와가지고 좀 시원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해가 지자 해변공원에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농구 한 게임에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더위는 저만치 물러가고 밤바다를 배경으로 산책을 즐기며 한여름밤 무더위를 이겨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원해져서 걷고 산책도 하고 얘기도 하려고 나왔어요. 나와보니 바람도 불고 바다도 보고 참 좋은 것 같아요. 해변광장은 무더위에 잠 못 이루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제 제주시 낮 최고 기온은 35도. 무더위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이틀 연속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폐현상의 강한 일사가 더해져 제주 지역의 한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양식장의 질병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9월까지 어류양식수협, 공수산질병관리사와 함께 예찰반을 운영합니다. 예찰반은 양식장을 돌며 질병 발생 상황을 모니터하고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육관리와 질병관리를 돕게 됩니다. 지난해 여름철 고수온이 지속되면서 일부 양식장에서 광어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슈 추적 순서입니다. 제주도가 원도심을 살리겠다며 야심차게 탐나문화광장을 조성했는데요. 사유지 매입과 공사에 들어간 예산만 5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광장은 텅 비었고 당초 계획에 포함된 음식 테마거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산지천을 중심으로 1도 1동과 건입동에 걸쳐 5만 제곱미터에 조성된 탐라문화광장. 곳곳엔 대낮부터 술병을 든 노숙자들만 눈에 띌 뿐 거니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광장 부지에 수용되면서 철거된 사유 건물만 37개동. 광장 조성 전보다 일대 거주 인구가 500명 가까이나 줄어든 데다 유동 인구도 없어 주변 상인들은 영업을 못할 정도입니다. 먼지가 너무 날리니까 음식 장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슈퍼로 바꾼 거예요.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데도 지금 어떠세요? 공사가 막상 끝나보니까. 더 경기가 더 안 좋아졌어요. 이쪽으로 해서 사람 유동 인구가 아예 밤 되면 어두워지면 사람이 없어요. 수백 명을 다 내쫓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약속대로 세계 음식점이 거리, 테마이 거리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이 동네 공원만 만들어놨으니 이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건? 밤마다 성행하는 불법 성매매를 근절한다며 설치한 치안센터에는 상주 경찰관조차 없고 옛 제주와 일제시대 주택의 특징을 간직해 보전이 결정된 적산 가옥은 개방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과 달리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인근의 김만덕 객주와 기념관을 찾는 방문객은 손에 꼽을 정도. 도민과 관광객에 개방된 산지천 갤러리도 관람객은 하루 10명 남짓으로 텅 비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3월 완공까지 이 광장을 조성하는 데는 사업비 565억 원이 투입됐는데요. 350억 원 규모로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음식 테마거리를 조성하겠다던 제주도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돼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민자 투자 부분에서 산업도사 그러니까 산업도사 기본계획부터 있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지금 민자에서 나서겠다는 게 없는 시장입니다. 지난해 7월 광장 관리 업무가 제주도에서 제주시로 이관된 뒤 올해 보수 유지에 배정된 예산만 8억여 원. 주변 상인과 주민들은 7년의 시간과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에 비해 체감 효과는 거의 없다며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그것들을 계속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는 게 저는 비판을 받더라도 행정 쪽에서도 비난과 비판을 받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가는 것이 장래에 보면 상당한 노하우로 축적하면서 행정 주도로 조성된 광장을 놓고 전반적인 진단과 감사 요구까지 나오는 가운데 주민과 함께 광장의 속을 채우고 원도심과 상권의 공존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국제공항 주변 지역에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하는 개발 구상안이 나왔습니다.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5천 세대 규모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웰컴시티, 제주의 관문 역할을 하는 복합도시,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제주공항 주변 지역 개발의 큰 틀입니다. 면적만 1.6제곱킬로미터, 마라도의 5배가 조금 넘습니다.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동쪽에 업무와 복합문화시설, 서쪽으로 상업과 의료, 숙박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주거시설 5천 세대에 학교가 배치되고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는 등 사실상 신도시가 개발되는 겁니다. 또 주거, 상업, 문화, 공공이 일체화된 복합생활공간을 조성을 하고 또 지식, 기반 산업 유치를 통해서 신성장 그 거점으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공항과 인접한 곳에 완충 녹지를 조성하고 20층 이상의 고밀도 개발을 통해 항공기 소음을 줄인다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다만 도시 경관을 해친다는 여론을 의식해 용역지는 건물 고도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100m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게 좀 이 저기 법에 좀 나와 있습니다만 일정 정도의 그 높이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고밀도의 시설들을 공항 인접으로 배치를 해서 얘가 어떤 그 일종의 소음에 대한 방음벽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제주도는 공항 주변 5개 마을별로 주민 설명회와 도민 공청회를 여는 등 이달 말까지 여론을 수렴해 개발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일대는 대부분 밭이나 임야인데요.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2020년에 공사를 시작하면 2025년에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회천동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대학교 등과 사업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오는 2020년까지 예산 7,200억 원을 들여 전국 4곳에 조성되는데 분양형 생산시설 단지와 청년 보육 실습 농장, 임대형 스마트팜 등이 갖춰집니다. 사물 인터넷이 축산업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육하는 소의 상태를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목포 MBC 문현철 기자입니다. 원통 모양의 바이오 캡슐입니다. 되새기만한 반추동물인 소에게 먹이면 위안의 체온 변화를 감지해 컴퓨터나 휴대폰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가는 이를 통해 소의 발정과 분만 시기, 물을 마시는 횟수, 활동량 등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온도에서 이제 온도가 상승되면 이제 저희가 발정이 왔다고 측정이 되고요. 만약에 온도가 하락할 경우에 이제 분만이 됐다고 확인되어 이제 농장주에게 알람을 드려요. 농가는 종종 소의 발정이나 분만 시기를 놓쳐 낭패를 봤지만 이젠 사물 인터넷으로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이 바이오 캡슐 사업을 인해서 그 수종 잡기를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으며 또 분만할 때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수에 국한됐던 사물 인터넷이 한우 번식 후에까지 쓰임새를 넓히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해서 농가 노동력도 좀 절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금년에 약 10농가 500두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의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환경 제어기, 자동 사료 급여기, CCTV 등 정보 통신 기술 ICT가 축산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ICT가 결합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똑똑한 축산업, 이른바 스마트팜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네, 어제 많이 더우셨죠?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지만 북부와 서부 그리고 동부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높게 오르고 밤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건강관리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2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33도까지 올라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 지역 오늘도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 애월과 제주가 26도, 조천 28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오늘 아침 맑은 하늘 드러나는 가운데 기온은 2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25도 내외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28도 내외로 전망됩니다. 동부 지역에도 오늘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에는 오늘 구름 많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방목가 낀 곳이 있기 때문에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도서 지역 오늘 아침 기온 23도에서 2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8호 태풍 마리아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도 전 해상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일고 있으니 오늘도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으니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신모 씨와 51살 송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년여에 걸쳐 버섯 재배를 목적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서귀포시 임야 2,300제곱미터의 잡목을 제거하고 평탄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감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22.6%로 1년 전보다 10.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28.7%보다도 낮은 것으로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분석해 무리한 신청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은 강정마을 총회 결정을 존중해 국제 관함식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범대위는 지난 3월 해군 측이 강정마을 회에 주민이 반대할 경우 관함식을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제 와서 몇몇 주민들을 회유하며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관함식 제주 개최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 결과가 빠르면 2주 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심사관 7명을 배치해 예멘인 486명에 대한 심사를 하루 최대 18명씩 진행하고 있으며 빠를 경우 이달 셋째 주 중에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예멘인 난민 신청자 가운데 40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4명은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통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후보 시절 약속한 일자리와 노동 존중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제주도의 조직 개편 과정에 노동 관련 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행정을 담당할
일자리 노동 정책 관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